정유재란이 끝난 후 승병을 이끌던 사명당 스님은 선조의 명으로 일본의 사신으로 건너가 조선인 포로 3,500명을 이끌고 온 분으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분이셨습니다. 임진왜란이 치열할 당시 사명당은 지금은 가또 기요마사라고 불리는 가등청정의 막사를 3번 방문했습니다. 가등청정이 사명당에게 묻기를 조선에는 보물이 많다고 하는데 무슨 물건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명당은 주저하지 않고 조선에서는 외인의 머리를 가장 큰 보물로 여긴다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보물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명당에게 적군의 머리가 가장 큰 보물이었다면 하나님의 보물은 천하보다 더 귀한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